출판대 같이 지면의 한계 때문에 반드시 압축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문제가 뭐냐면 감정적인 연출 있죠. 되게 정서적인 씬 연출할 때 그럴 때 벌어집니다. 모두들 덜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개그 혹은 정보 시퀀스, 액션, 대화 씬 이런 것들은요 독자들이 작가의 연출에 바로 반응합니다. 액션 연출 딱 하면 독자들이 바로 반응을 해요. 근데 정서라는 것은 굉장히 느립니다. 정서는 독자의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동안 시간이 걸려요. 만화를 보고 있는데 먹먹하다, 여운이 남는다, 슬프다, 감동이다. 이 모든 것들은 액션이나 다른 대화씬 같은 것과 다르게 독자 안에서 정서가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간과하는 많은 작가들이 독자의 감정 반응을 기다려주지 않고 연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망하죠. 뭔 소리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연출할 때는 작가가 독자를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 독자를 기다리려면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합니다. 출판 때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실제로.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출판 때 순정만화 선배들 있죠. 정서를 잘 연출하던 선배 작가들이 그래서 되게 엄청난 거예요. 일부러 마치 백화점의 동선을 일부러 길게 느리는 방식으로 동선을 짜는 것처럼 일부러 독자의 시선이 바로바로 못 진행되도록 세로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꼬아놓는 연출도 만들고 정말 갖가지 교묘하고 정교한 연출 방식을 발전시켜서 그 정서가 올라오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연출을 했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지면에. 근데 안 좋은 점은 뭐죠? 그렇게 하면 만화를 좀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막 되게 난해해지거든요. 어떤 것부터 읽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하지만 뭐 훈련받은 독자들은 충분히 그 시선이 페이지 안에서 길게 돌아다니면서 내 안에서 정서가 올라올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각종 굉장히 엄청난 기법들을 연구한 게 출판 때 선배들이었어요. 근데 웹툰에서는 어때요? 웹툰은 압축이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왜죠? 독자의 정서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충분한 지면이 작가에게 주어져 있죠. 이해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빠른 전개나 압축적인 전개라는 건 언제나 강력한 겁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의 요일 순위 상위권 보시면 대부분 이 미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빠른 전개와 압축적인 전개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웹툰이 천천히 정서를 올리는데 굉장히 유용한 특성을 그 형식적으로 이미 갖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빠른 전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빠른 전개라는 거는 영화건 음악이건 소설이건 독자를 만족시키기에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웹툰도 그런 걸 잘 쓰는 작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다시 정서 연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툰 쪽에서 여러분들 정서적인 연출을 할 때 보시면 배경을 그렇게 많이 써요. 배경을 스크롤 하면서 쭉 배경들을 보는 동안 독자의 정서가 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출판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페이지가 한계가 있는데 배경만 죽여놨었나봐. 큰일 나지. 근데 그거보다 인상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출판 시절 작가분들의 연출 도구에는 없었는데 지금 웹툰 작가들의 도구에는 있는 거. 가장 인상적인 도구 하나가 예를 들면 컷의 간격입니다. 컷과 컷 사이의 간격. 여러분 출판 때는 컷과 컷 사이의 간격을 연출 도구로 사용하는 작가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아예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겠지만 실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책이라는 형태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특징이에요. 컷과 컷 사이를 여백을 막 벌리게 되면 책의 형태 안에 담기가 어려워지니까. 웹툰은 어때요? 컷과 컷 사이의 간격이 아예 연출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웹툰에서는 독자를 기다려주는 동안 독자의 마음에서 정서가 올라오는 동안 이 여백을 늘리거나 오히려 여백 위에다가 말풍선을 붙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실제로 여백에 말풍선을 붙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카피가 되거든요. 출판 때는 사용할 수 없었던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연출 방법이 이제 웹툰의 작가들이 웹툰 작가들한테는 주어진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정서 연출 같은 거 웹툰에서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독자들 마음속에 이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어 하는데 독자 마음속에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내가 충분히 기다려주고 있는가 그런 것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제가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이번엔 대신에 웹툰은 어때요? 반대로 출판 만화에서 진짜 강력하게 사용됐었던 어떤 많은 도구들을 웹툰 작가들은 대신 못 써요. 반대로 출판의 백미가 뭡니까? 정교하게 디자인된 컷 분할을 막 해가지고 독자의 시선을 잘 유도하다가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딱 펼친 페이지 양면에 한 컷으로 쫙 터가지고 뭐예요? 전장 연출 끝내주잖아요. 그 전장 연출의 어떤 해방감과 쾌감 정말 백미죠. 근데 웹툰 어때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많은 웹툰 작가들이 그거 사실은 출판을 즐겨봤기 때문에 그 전장 연출의 미감을
재현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응용을 많이 했었어요. 막 세로로 길게도 해보고 막 갑자기 커지기도 하고 막 많이 연구해봤지만 그 출판 때 전장 연출에서의 쾌감을 웹툰에서 재현하는 데는 결국 한계가 있다. 요 정도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많이 연구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경우에 문법이라는 것은 한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문법이 됐건 출판문법이 됐건 콘티문법이 됐건 상관없어요. 모든 대부분의 문법이 음악도 그래요. 문법이라는 것은 한계에서 시작되는 거 아세요? 뭔 소리요? 그 형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한계 연출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예술 형식에는 고유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한계와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다 있죠. 음악은 시간의 한계가 있고요. 출판은 책이라는 지면의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역으로 이용하면서 연출 문법이라는 게 대부분 발전하고 고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것은 공간적 한계 때문에 페이지의 크기가 어느 이상 못 커졌죠. 그래서 컷 분할의 예술이 미친 듯이 발전했죠. 웹툰은요 어때요? 해상도와 시야 각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출판 때의 정교한 연출을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대신에 어떻습니까? 세로로 하나의 컷을 길게 연장해서 줄 수 있는 여운감 같은 거 혹은 여백을 활용한 정서적 연출 같은 것들이 미친 듯이 발전했어요. 예시는 정말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한계에서 그 문법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출판과 웹툰의 두 가지가 어느 지점에서 비슷하고 어느 지점이 다른지를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이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작가 지망생들 이런 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한쪽에 그 시장이 좀 축소되고 작아져가지고 독자가 어느 한쪽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그쪽에 작가 지망생이 더 많아지고 그쪽에 자본도 늘어나고 이런 건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가지고 벌어지는 현상일 뿐이지 그거 자체는 사실은 출판과 웹툰의 형식에 있어 아무런 우열도 말해주지 못하고 실제로 우열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뭐 블록버스터 같은데 출연하시는 많은 배우분들도 평소에는 자신의 도시에 있는 연극 무대에서 셰익스피어 연극 연기하고 그래요. 저도 출판 만화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웹툰 연재를 하고 있지만 틈틈이 짬나면 저 좋으려고 그냥 페이지 형식의 만화 그리면서 지냅니다. 다만 한쪽이 시장이 커져서 직업적으로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좀 더 거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뿐이지 다른 한쪽은 누가 돈을 안 주니까 그냥 나 좋으려고 하면서 즐기는 것 뿐이지 그리고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직업적인 작업이 되고 어느 쪽이 취미에 가까운 일상이 되는가 이건 언제든 또 바뀔 수 거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웹툰 안에서도 웹툰 플랫폼에 들어갈 원고를 그리는 분들과 인스타툰 뭐 페북의 카드뉴스 원고 이런 거 그리는 분들 사이 또 갈라지기도 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만화가 독자들에게 보여질 최종적인 창구가 다 있잖아요. 누구는 책이고 누구는 웹툰이고 누구는 SNS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창구의 특성에 맞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생겨요. 그리고 그 한계에 맞게 연출 문법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하기도 하고 일부는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독자들은 출판 만화랑 웹툰을 비교하면서 싸워도 돼요. 논쟁해도 되고 솔직히 뭐 기분 나빠도 되고 화가 나도 돼요. 일본 만화 한국 만화 비교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고 출판형 웹툰형 싸우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독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욕먹으면 화나는 거 당연하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야구팀이 저도 분노하잖아요. 그 당연하죠. 나의 마음의 일부를 거기 넣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독자라면 뭐 누가 출판 만화 다 죽었지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웹툰은 얄팍하지 그것도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자연스럽지. 근데 직업적으로 작가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결국 둘 다 만화지 뭐 이렇게 퉁친다거나 그래도 출판이 이게 낫지 뭐 아니면 에이 웹툰이 이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열을 가리거나 무의미한 비교를 하는 거 이런 거 반복하는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망생에게 있어 그런 거는 좀 게으른 거라고 생각해요. 게으른 거. 개인적으로 출판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판 만화를 그리고 싶다? 너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할 만하고요. 근데 출판이란 형식이 좋아서 출판 만화를 그리는 것과 그쪽이 직업적으로 시장의 축소가 돼서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웹툰에 대해 고민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별개의 고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출판에 대한 로망, 출판을 보고 자란 마음, 이 역사들, 출판으로 공부한 기억들, 기록들, 이 모든 것들 별개로 되게 소중하게 있어요. 제 안에. 그걸 가지고 웹툰을 공부하는데 응용해보기도 하고 다 통하니까. 근데 그 두 개를 그런 식으로 비교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두 개는 언제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한쪽에서 출판 쪽에서 가능했던 사용했던 무기를 이쪽에서 못 쓰고 웹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출판에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드라이하게 감정적이지 않게 그냥 머리로 분석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거기서부터는 되게 직업적인 작가의 기본적인 태도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의 주제 토크였습니다. 출판 만화 웹툰 무의미한 비교 분석 하기 다 의미 없습니다. 저건 근데 직업적으로 작가를 할 거라면 소리 너무 큰가? 직업적으로 작가를 할 거라면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연출의 한계, 물리적 한계, 그 차이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웹툰의 연출을 공부하는데도 출판의 연출을 응용하는데도 양쪽 모두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방식이고 그게 프로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의 발전적인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